자, 통성명을 지금 해야지. 어색하니까. 새끼 나댕긴가? 어? 이거 나이를 83년 돼지띠. 83년 돼지띠인데 나한테 형이야. 호영 씨는 방송에서 호영 씨지만 저는 아마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빠른 생이어서 빠른 생이 82년생들이랑 친구예요. 어우, 정말 빠른 생 문제 아니야? 아니, 빠른 생 없었어. 아니, 뭘 문제야, 뭘 없어도 우리 땐 있었는데. 아, 그 똑똑하네요. 아, 그 친구 될 수 없어. 너 똑똑하다. 형 똑똑해,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빠른 생이에요. 그래서 82년생들이랑 친구거든. 나왔다, 빠른 생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기해줄게. 얘기해줄게. 예를 들면 나는 배우 중에 이상엽, 온주환 이런 애들이 다 83년생이야. 친구예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걔네들이 아 애매해. 주환이랑 나는 또 친구인데. 근데 왜냐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냥 나한테 편하게 뭐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제 말은 다 반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애칭이 있어. 호이. 나 그냥 호이라고 불러요, 사람. 얘 이런 애칭 이런 거 적응 못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편하게 알아서 부르면 나는 어쨌든 오늘 정남 씨한테 정남 씨라고 부를 거거든. 정남 씨라고 부를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 너. 둘이 얘기하고 있어봐. 그냥 말 편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뭐. 아유 나는 아유 무슨 뭐 그럼 촌스럽게 나이를 왜 따지고 있어. 어차피 다 또래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친하면 이제 친구라기 좀 뻘쭘하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도 동갑내기여서 친구가 아니야. 나는 중간에 태어나서 다행이야. 이 빠른이라는 게 형도 엄청 피곤할 것 같아. 사람 만날 때마다. 아니야 난 안 피곤해. 아니 근데 나는 왜 나는 보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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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뭐? 한다 뭔가. 도박 좋아요. 콜라. 전혀 안 하는데. 콜라, 이거 콜라 해요. 영화 보고 와도 이렇게 10 돌리면 이제 다음 동화 하면 달라는 거. 난 봐봐. 너 이제 카지노 다니냐? 영화를 많이 보잖아. 옛날에. 카지노 그만 다녀. 아, 쓸데없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임. 도박. 와, 이런 건 나랑 맞는다. 근데 게임. 뭐 도박 이런 거. 도박 이런 거 아예 나 전혀 안 하는데 이거 나 전혀 안 하는데 이거 저는 테트리스도 안 해요. 나도 안 하는데 어머 저는 테트리스도 안 해요. 나도 안 하는데 어머 게임 안 해요. 잘 얘는 게임 좋아하더만. 나 게임 완전 좋아. 그러니까 알지. 조심해라 이거. 이거 나 게임 말고 다른 이건 내가 주위를 지키기 위한 나 이거는 모스고야. 그러면 형님 하자. 오빠랑 하고 많이 얻어먹고 하면 되잖아 형님한테. 아이가 아니 그냥 호이라고 불러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호이라고 불러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알아. 호이 그런 호이라 말 자체가 싫어요. 나 이거